예, 네, 고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트럭스로드를 뽑을 수 있어요. 어! 이거 트럭스로드가 나와 적출됐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뽑을 수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그게 되게 이뻤다고. 네. 네. 이거는 이건 정말 이뻤었어요. 소리는 좀 모르겠고. 잠깐. 어머. 이게 뭐야? 네. 잠깐만요. 우리 감상하는 시간 잠깐만 네. 가져봅시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이거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실물로 이게 바로 포데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데라가 바로 이겁니다. 야,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이게 포데라죠. 최고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악기. 저 악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네. 애쉬바디, 애쉬윙에 너무 예뻐. 애쉬윙에 네. 메이플 톤블럭 들어갔고 스루넥 사양으로 5피스, 그러니까 메이플 부빙과 메이플 이 부빙과 메이플. 이 정도면 거의 최고급 사양이라 해도 되지 않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스루넥 부빙과 네. 부빙과 스루넥 비니어 들어갔고 와. 메이플 부빙과 메이플 부빙과 메이플 이렇게 들어갔고 뭐 고토 헤드 머신 똑같고 네. 아, 네. 고토 헤드 머신 쓰는군요. 네. 고개도 나비가. 네. 그리고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마이클 포프리 똑같고 네. 위치만 달라요. 위치만 아. 다르고 버더의 메이플 지판 네. 네. 뭐 매칭에도 똑같고 네. 이게 탑이 엠보이나 벌탑이라는 건데 벌탑? 엠보이나 네, 엠보이나 벌탑 벌 네 벌 그러니까 버가이벌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벌이 이제 뭐냐면은 네. 기형 나이테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쵸. 되게 기형으로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이테래요. 아, 진짜? 벌이 네, 요게 이렇게 다 나이테고 이런 걸 벌이라 하는구나. 네. 근데 엠보이나가 특별한 수종이 아니라 어떤 나무에서 뭐 무슨 기후 작용이나 그런 걸 받아서 네. 그 나무의 질이 한번 변질되면 그게 엠보이나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 발견된 게 인도네시아의 무슨 섬이랬나? 그 섬 이름이 엠보이나라 그래가지고 엠보이나 벌탑. 네. 아, 이거. 네. 그리고 이 탑 같은 경우는 좀 자랑 좀 해도 되나? 네. 이 탑, 그럼요. 이 탑 같은 경우는 남쇼에 나갔던, 네, 남쇼에 나갔던 프레젠테이션 등급의 포델의 다른 악기랑 사용된 같은 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희귀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이 탑의 두께 보이십니까? 이게 꽤 두껍네. 네, 이 정도면은 뭐. 네. 네. 뭐. 탑이 진짜 두껍습니다. 팔고 와. 싶지 않다의 정도. 그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좀 무거워요. 아, 여기는 이게 뭐 필름을 붙이신 건가요? 이게 전주인분이 붙여놨는데 버클깃을 아까 붙여놓으셨대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도 굳이 떼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와. 이걸 붙여놓으면 뭐 톤이 좀 막힌다라는 얘기 있는데 뭐 에이, 저는 설마. 저는 모르겠고. 에이 설마 그건 좀 오바. 저는 모르겠고. 네. 이거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하이프렛을 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는 아. 아까보다 아까 그 친구보다는 줄이 좀 떠 있어요. 그렇네요. 거슬릴 수준으로 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거는 아까 악기보다 약간 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티크합니다. 넥감 엄청 좋고요. 네. 이것도 덩컨 픽업? 네, 덩컨 듀얼 코일이고 그냥 픽업 커버만 달라요. 35인치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편하지? 35인치인데 엄청 편합니다. 아마 쟤보다 윙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허벅지에 걸치셨을 때 조금 그렇게 느낀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포데라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악기 다른 악기들도 뭐 F베이스도 좀 그랬는데 딱 맸을 때 앉아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쉐입이 되게 좋아요. 밸런스가 딱 요 정도 넥 살짝 올라가고 연주하기에 되게 좋은 포지션이 딱 이렇게 나와줘요. 네. 이 포데라가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워윅 무슨 좀 있잖아요. 페둘라 네. 타일러도 그랬어요 사실. 앉았을 때 도저히 밸런스 어떻게 안 나오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네. 매야 되는. 타일러도 밑에 윙이 짧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유저로서는 맨날 보통 앉아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불편을 준다면은 이거는 네. 굉장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포데라의 단점 극단점이 있는데. 네.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제가 뭐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스텝 거는 곳이. 아, 이게 이걸로 뒤에 이 덤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이거 뭐 깜빡하고 스텝 안 갖고 오면 무조건 그러면... 앉아서만 쳐야 네. 되는 거죠. 오, 아까랑 룹이 다른데? 네. 이게 저 지금 패시브 싱글? 패시브 싱글 중립. 아까 방금 봤던 포데라보다 룹이 훨씬 좋습니다.
34인치가 그러니까 34인치에서 아무리 좋고 뭐 해도 와 35인치를 이길 순 없어. 아 로우비 진짜 진짜 좋습니다. 오 아까보다 출력이 좀 클 거예요 얘가. 볼륨이고 마스터톤이고 중립이고 자 액티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마이크포프 프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액폐 전환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버해가지고 빡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악기 울림이랑 소리가 자신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네. 패시브도 진짜 적극 활용한다라는 개념 같아요. 제가 봤을 같아요. 때에는 네. 패시브 때에도 그 소리 자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액티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액티브도 쓴다 개념이지 네. 어떤 악기처럼 비상용 패시브가 아닌 거야. 건전지 다 나갔을 때 패시브로 얼른 내리는 그런 비상용 패시브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오늘 갖고 왔으니까 네. 전에 악기에서 사실 제가 연주 딱 했을 때 느낀 트래블 쪽의 부족함이 이거 지금 한방 치자마자 딱 뚫려 있네요. 뭔가 아 좋습니다. 아 플럭 소리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자글자글한 그 진짜 뷰티풀한 플럭 소리예요. 슬랩 소리 이거 오질 것 같아요. 낮추면 아! 버릴 수도 있어요. 소리 개 좋아. 와우 와 소리 개 좋아 진짜. 리차드 보나 모델 같은 약간 그런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 소리 좋다. 싱글일 때 아 이 싱글답네. 좋다. 좋습니다. 네, 계좌번호 불러드리면 됩니까? 좋다. 기억은 이게 뒷픽업 톤을 좀 깎아보자면 와우 이거를 톤을 다 깎으면 야 1, 2번 줄에서 터지는 그 자글자글한 그 소리가 되게 맛있다. 되게 매력 있어. 네. 프론트 픽업에 네. 패시브에 네. 톤 올리고 치면은 이렇게 비스꾸리한 소리만. 오. 만약 톤을 깎으면 이게 도프리션 같은데. 에서 딱 나오네. 이거 앞에 픽업에서 프레션 다운 씩씩한 소리도 확 나와주네요. 이게 하이에서의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기가 막힙니다. 이 플럭 소리가 너무 좋아. 아.
너무 예쁜 소리가 나. 자글자글하니 아주 예쁜 소리가 나. 지금이 험버커니까 싱글일 때. 아 좋아요 이게. 계속 뜯고 싶게 만드는 이 갈비 같은. 아 색깔도 갈비. 이렇게 들어오는데 끝까지 이렇게 치기 편한 악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컷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하이 프렛에서 연주하는 것도 뭐 이건 완전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께 한번 가서 또. 벌탑이라서 어쩔 수 없는 벌 무늬대로 나는 그런 크랙들이 생겨요. 벌은. 네. 그런 것만 좀 있고. 와우 펀치감. 아 노래 좋아. 이 제3자가 연주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썸 딱 쳤을 때 퉁 하고 펀치가 딱 나와주네요. 저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족 안 하면은 쓰랄 게 없죠. 와 이 클리어한 하모닉 소리. 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싱글컷, 더블컷, 외관 말고 소리로만 다. 아니 이게 이분이 주인이라서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싫으면 싫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아까 플럭 한 순간 매력에 빠져들었어. 만약에 나중에 제가 보델을 산다면 저 리차드 보나 시그네처 같은 종류를 살 것 같아요. 사양도 그렇고. 네. 소리가 이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아,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좋은 악기를 두 대씩이나 가져오시고. 아직 더 있다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 천사?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어 강사이시자 포드라 유저이신 김지현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영광이었어요.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선생님 촬영했습니다. 그 구독자 500명일 때부터 계속 봐왔던 저의 슈퍼스타. 구독자가 500명일 때부터. 네. 그렇군요. 평소에 만져보기도 힘든 이런 고가의 악기들을 선뜻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누가 할까요? 또 아유 리뷰해 주셔서 정말 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바꿀 겁니다. 김부담으로 제가 손에다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이렇게 김부담이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엔딩은 네 보현쌤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와우 네, 꼭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호. Please click likes and subscribe for this channel. You're gonna get some updated videos every time he updates a video. 오오오 오. 글로벌 글로벌 와우. Wow.